건조해져서 건조해져 그런가요? 맞아요. 네. 그 암만 해도 겨울에 추우니까 히터를 틀지 않습니까? 가뜩이나 건조한데 실내에 히터를 틀어놓으면 더 건조하기 때문에요. 눈은 건조한 실내에 오게 되면 눈이 빨개지고 아프고 그냥 금방 또 이제 눈물약을 넣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반드시 히터 같은 경우는요. 실내 그 습도가 40%에서 60% 정도 그 정도가 상당히 좋다고들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히터를 자주 쓰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대용 교수님께서는요. 네. 집에서 아무래도 전문 이시니까 눈에 대한 뭐 습도 조절 잘하실 것 같아요. 뭐 방법 있으세요? 예. 기분 좋은 날에서는 또 제가 6시 이후에는 주부로 바뀌기 때문에 이주부 또 김주부 네네네네 맞습니다. 쌍주부 우리 주부들은 언제나 가족들의 또 건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흔히들 하는 거는 방 안에다가 빨래를 건다. 아, 네. 그러면 촉촉해지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초보 주부들이 사는 거고 네. 이제 저희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세수대야에다가 뭐 물을 갖다가 좀 넣고요. 네. 그 타월을 수건을 반만 치워줍니다. 아. 그래서 하게 되면 상당히 습도가 높아지고요. 그리고 건조함을 느끼는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마루에 나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하지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럴 경우에는요 조금 귀찮지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분무기를 이 충분히 커튼에다가 뿌려줍니다. 그 촉촉하게 해주면은요 아침에 그렇게 상쾌해지세요. 이거는 뭐 특별히 가습기 틀 필요도 없죠. 전기세 안 나가죠.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어머님 네.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네. 네. 오늘 이주부 네. 방송 끝나고 장 같이 가요. 네. 자, 첫 번째 원칙은 히터를 꺼라였습니다. 두 번째 수칙은 따뜻한 수건을 얹어라. 눈에다가? 눈 위에요. 네,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보통 안약을 넣는 것보다 어떤 경우는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. 우리가 이렇게 속눈썹 밑에는 기름을 짜는 셈들이 있어요. 네. 이 수건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가가지고 짠 다음에 이렇게 눈에 올리시면은요. 어떤 경우 이마에 같이 올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. 기름샘이 넓어져가지고 나쁜 기름이 빠져나가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을 보시고 속눈썹을 약간 드셔가지고요. 이 속눈썹 밑에 있는 기름샘을 뭐 면봉이나 아니면 소독된 거즈를 이용해가지고 닦아주시면은요. 이건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가 집에서 콜드크림 같은 걸로 마사지를 하잖아요. 네. 하고 나서 세수를 잘 했는데 네. 눈에 다음날 염증이 생겨요. 맞아, 안 보일 때도 있죠. 네, 그래서, 뿌에서. 네, 그래서 그 수건으로 거즈를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기름 성분이 많으시면은요, 까만 동자 표면에 기름이 왕창 나오기 때문에요. 되게 침침해지세요. 그런 분들 특징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한 30분은 반짝한데 30분 이후에는 침침하게 보인다. 이러면은 이제 기름 분비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